예, 계속해서 우리 민법 기초입문 2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사표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잠깐 이런 거예요. 우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는데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X를 10억에 매매계약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먼저 급한 사람이 청약을 하고 거기다가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이 합의를 곧 계약이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합의를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먼저 성립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춰야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효력 요건 중에서 우리 이제 잠깐 복습해 봅니다.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을은 X를 목적으로, 갑은 10억을 목적으로. 요게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건 하나라도 못 갖췄어요.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제 의사표시 요게 있는데 이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 되는데 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요쪽에서 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하죠.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표시는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효 이렇게 될 건데 법원에 오는 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오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먼저 있다.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가 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표시가 O 그랬는데 그 의사 O가 없는 거예요. X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O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흠인을 의사 표시 이렇게 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가 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가 있다. 불일치 뜻을 이렇게 잘 봐보세요. 표시를 오 그랬는데 의사 오가 없는 것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과 밖에 표시하는 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긴 하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대. 그런 것으로 사기 강박이 있다. 뭔 말인지 잘 몰라도 일단 들어만 둡니다. 이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렇게 있다. 이래놓고 이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기서부터 봐볼 건데 제목이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비진의 표시 이렇게 하고 있죠. 진이가 아닌 아니 빗자를 써서 의사표시에서 줄여서 표시 이렇게 해서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문제 있는 회사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사직서를 낼 생각이 없어요. 근데 위에서 야 사직서 내 그랬다고 해보자고요. 사장님이 내라 그랬어. 그러면 안 내고 배겨요?
안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나는 사직서를 낼 의사가 없는데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직서를 낸 거죠. 봐보세요. 의사 없이 표시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또 비진이 표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은 그냥 더 짧게 비진이 표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요거를 근데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일단 자기가 말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데, 이 비진이 표시는 효력이 있는 것을 한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내라고 해서 표의자가 알고 냈어. 이건 나중에 보기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말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야. 유효. 그런데 어떨 때는 무효가 된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봐볼 건데, 어쨌거나 그 말이다. 근데 사직서 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직서 낸 거는 난 비진이 표시했으니까 그 원칙대로 가면 유효인데 사장님이 다 알고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직서를 내는 것은 무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시험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예로 들어서 많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한번 봐보자고요. 증여자가 있고 받는 사람, 수증자가 있어요.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봐보세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를 하죠. 근데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단독행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받는 사람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증여는 계약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좋은 거 주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데 만약에 옆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주면서 쓰레기 담겨있는 봉투예요. 주면서 이따 가지세요. 당신 가지세요. 라고 했다고 봐보자고요. 내가 받을 의사가 없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겠다고 해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마음 없이 그렇게 줬대요. 그러면 비진이 표시가 되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건데요. 그랬다가 이제 봐보세요. 우리 또 병한테 또 팔았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런데 일단은 주겠다고 말을 했으면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된다. 상선무 요건 좀 이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무효가 될 때가 있어. 그 상대방 을이 아, 저 사람 비진이 표시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봐볼게요. 여기서 요거 한번 봐볼게요.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만약에 식당에 가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식당에 가서 내가 좀 여친한테 아니면 뭐 친구한테 좀 폼 좀 잡아보고 싶어. 그래서 고급 요리를 주문을 한대. 근데 진짜로 주문할 뜻은 없는데 폼 잡으려고 그렇게 한대. 근데 이제 그 음식 재료가 있으면 주문이 들어가 버릴 테니까 조금 늦게 갔어요. 조사해 보니까 보통 그때쯤이면 떨어진대. 재료가 떨어져. 그 집 장사가 잘 되는 집이어서. 그런데 가서 주문을 했더니 의외로 그날따라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재료가 남아있었대. 그 주문이 들어가 버렸어. 이때 그걸 먹고 음식값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말인 거죠. 사실 봐보세요. 내 진이는 음식 주문할 생각이 없었죠. 그 고급 요리를 주문할 생각이 의사가 없었는데 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말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돈을 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돼도 좋겠다. 이런 얘기다. 무효가 돼도 좋겠다. 근데 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그 말은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때 이 말은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은 몰랐는데 과실이 있었다 이런 뜻이다.
이것을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쓴다. 이게 좀 처음엔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해서 신호등이 바뀌는지 뭐 아니면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앞에 차량이 어떻게 어떤 거리가 됐는지 이런 걸 잘 주의하면서 운전을 해야지 되죠. 그런데 내가 그날따라 정말 급하게 받을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화가 있었어. 근데 마침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놔둔 핸드폰을 이렇게 들려다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신호가 바뀌는 걸 못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랬더니 신호 위반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그런 경우는 신호가 바뀐 줄 몰랐죠. 몰랐는데 그거 안 했으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몰랐지만 과실이 있다 이런 뜻이다. 사실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수가 있는 거죠. 실수가 지나친 게 과실이죠. 이렇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법률용 하나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의, 아는 것을 악의 이렇게 말한다. 근데 선의인데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과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게 처음에 용어가 이 선의가 착할 선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의는 뜻의자를 이렇게 쓰는데 선의 이거는 그냥 읽으면 착한 뜻이에요. 근데 이제 법에서는 어떤 걸 모르는 것을 선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의는 그 악자가 나쁜 악자예요. 나쁜 뜻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모르는 거, 아는 거, 이것을 법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 용어를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선인데 과실 없이 몰랐어. 그러면 선이 무과실 이렇게 붙여서 읽고요. 근데 선인데 그 핸드폰 찾느라고 바뀌는 걸 몰랐죠.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과실은 선의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 또는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한다. 보면 선의 무과실 이렇게 붙여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의 여기는 이제 또는이죠. 또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일 때는 무효,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효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는 약속입니다. 요거를 용어를 상악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악이 또는 과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이렇게 제가 줄였어요. 상알수 이렇게 줄였다. 알았거나 할 때 악이다. 알았거나 여기서 알수는 몰랐지만 과실이 있다 이런 뜻이다. 수 알 수 있었을 때 말은 몰랐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반대말은 선이 여기 과실의 반대는 무과실이죠. 그래서 여기는 상선무 이렇게 든다. 상선무 상할수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비진이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칙은 유효다. 근데 상할 수 일 때는 무효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 반대는 상선무 이렇게 한다. 용어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법률 용어는 이제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데 이 앞에 사례를 다시 여기서 잠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 갑이 다시 을한테 X를 증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걸 비진이 표시를 했어. 그랬어도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가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 그러냐? 여기서 상대방 을이죠.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비진이 표시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는 뭐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거죠.
알 반대, 악이 반대 선의, 과실 반대 무과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누효가 되면 을 거예요. 근데 무효면 을 거가 아니야. 이제 앞으로 또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많이 해드릴 건데 동그라미는 긍정의 의미로, 무효는 부정의 의미로 뭐 X 이렇게 할 것인데 제가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효가 되면 을 거예요. 그 뒤에 병이 을한테 X를 매매로 사와서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소유자한테 사오니까 병이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을 명의로 등기가 있어도 법적으로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예.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그러면 난리가 나겠네.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몰랐대. 그러면 이제 병이란 사람이 가불이 당사자고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보호를 해줘서 그 무효를 원래 무효가 되면 을뿐만 아니라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무효를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무효를 뭐라고 하느냐. 상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병이 보호가 돼버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병이 나중에 정한테 팔았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원래 소유자일 때는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도 병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소유권 취득하죠. 다만 병이 악이라면 이제 선이 반대는 악이가 되니까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이랬을 때 정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렇지만 또 이 사람이 선의가 되면 아 그렇구나 보호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앞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뒤에 사람이 선의가 되면 선의 제3자가 되면 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해서 차단이 돼버려 이제 문제가 있던 것들을 차단이 돼서 그 뒤부터는 문제가 없어져. 여기서도 봐보세요. 악이어서 소유자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다시 정이 선의가 되면 소유자가 돼서 이제 그 하자 있던 것이 차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전개가 돼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원리를 안다기보다 우리 그 법률 용어를 좀 공부해 간다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라는 것이 있는데 통정의 표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말 자체를 잘 봐보세요. 통정이 뜻정자에 뜻이 통해서 허위 가짜 표시를 하는 것을 허위 표시라고 하죠. 통정 허위 표시. 통정의 표시가 들어가 있는 매매를 가장 매매. 통정의 표시가 들어가 있는 범죄행위를 가장 행위 이렇게 말한다. 가장 매매, 가장 행위. 매매를 가장한 거지 진짜 매매가 아니죠. 가짜로 하는 거 가장 매매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요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통모는 짜고 이런 뜻이에요. 그의 X 부동산을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갑이 진짜 넘길 의사는 없었죠. 그런데 계약서를 만들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걸 갑이 알고 한 거죠. 알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넘겨받을 의사는 없었어. 근데 어쨌거나 계약서를 같이 만들었으니까 표시가 됐네. 그걸 알고 했죠. 그런데 그거를 갑과 을이 짜고 한 거죠. 그래서 알고 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알고 짜고 한 거. 근데 그 알고 짜고 한 게 둘이 통정을 한 거죠. 뜻이 통해서 한 거야. 통정.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굳이 이게 을한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가 을 명의로 있어도
을 명의로 있어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매매가 돼서 무효가 돼버리면 그것을 을이 갖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준 것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근데 봐보세요. 이득을 얻었는데 그 이득이 정당한 게 아니야. 그게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부당이득인데 받은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말하죠. 또 나가서 이게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권이라고 하는데 그 물권에 대해서 등기 말소하고 돌려주세요 하는 청구권이 또 있다. 이런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들을 것입니다. 줄여서 나중에 물청 이렇게 할게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된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행 전임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후에는 이렇게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어쨌거나 무효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소유자가 아닌데 만약에 이제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다고 보자고요. 팔면 원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이야. 그런 내용을 몰랐죠.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 치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특히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하느냐.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 병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 이런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갑이 그 무효를 병한테 대항을 못해.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죠. 우리 앞에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일 때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같은 원리로 설명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설명이 돼. 그러니까 한편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신 것처럼 앞에서 그 원리를 하나 배우고 나면 그 원리들이 같은 원리로 갈 때는 같은 원리로 쭉 가버려요. 아, 같이 알게 되겠구나. 이걸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가도 그 원리가 하나로 딱 꿰뚫어지면 간단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공부할 분량이 막 줄어들게 됩니다. 공부할 분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하여간 끝까지만 가시면 돼요. 이걸 막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시면 어우 이거 너무 힘들죠. 법 공부를 내가 지금 처음 하는데 아 이런 논리로 간다네. 요거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 이런 논리로 간다네. 이렇게 하셔야지. 야 이걸 내가 다 세리 외워야지. 이렇게 하시면 금방 지쳐요. 근데 공부를 어쨌거나 다음번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더 즐겁게 공부를 하시자고요.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얼마 남았다. 이런 분들은 좀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대항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대항이란 말은 우리말로 주장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돼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읽어두시면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통정의 표시가 정리가 좀 됐죠. 그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좀 봐볼 건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요. 봐보자 하고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X를 매매로 팔려고 하는데, 그걸 평당 980을 받을 의사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사가 980이었어. 근데 표시를 잘못해서 890 이렇게 써버렸어. 890. 근데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의사표시하는 사람, 의사표시자. 옛날엔 표의자 그랬어요. 뭐 그래서 책에 보면 의사표시자, 표의자 같은 말로 나옵니다. 그 표의자가 모르고 했어. 그러면 이제 모르고 한 것이 착오가 되죠. 착각해서 잘못 이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가방 회사에서 가방을 팔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그거를 동그라미 두 개를 빼버렸어. 그랬더니 그냥 이게 값이 뚝 떨어져 버렸죠.
500만 원짜리가 예를 들면 동그라미 두 개 빼보세요. 5만 원짜리가 돼버리잖아요. 오,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해서 잘못 올린 거죠. 착각해서 잘못. 요 착오가 있을 때 그 요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표의자가 모르고 한 거야. 근데 그게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됐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요런 얘기죠. 취소권 인정돼. 아무리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좀 심하네. 너무 중요하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돼. 이제 과실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실은 실수가 지나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가 있는 것을 과실이라 그래. 근데 과실에 가벼운 과실이 있어요. 이걸 경과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실이 좀 무거운 게 있어. 이 무거울 증자예요. 무겁고 큰 과실이 있어. 이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줄여서 중과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과실, 중과실 있는데 사실 착오는 약간 실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과실이어도 취소 못한다 그러면 다 취소 못하지. 그런데 경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있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 못한대. 근데 중대한 과실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공장 짓는 것을 그 땅이 지금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안 알아봤대. 그러면 사실 과실이 되게 무겁다고 봐야 되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취소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의 원칙이 이 경과실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과실 그러면 경과실을 말해. 근데 중대한 과실은 따로 얘기를 하죠. 중대한 과실이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여기서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민사특별법에 가면 또 중대한 과실 얘기가 두 번 더 나올 거예요. 크게 보면 그냥 한 가지인데 두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때 가면 또 나온다.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과실 그러면 경과실을 말한다. 이것도 민법의 원칙이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취소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죠?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동기의 착오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렇게 써놨네. 그 얘기가 뭔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 을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 토지 X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근데 매수인 이 사람이 거기다가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아니면 거기서 소 키우려고 우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게 땅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장 지으려고 하면서 알아봤더니 그게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대. 또 취수원 구역이어서 거기다 소 키우면 안 된대. 우사를 지을 수가 없대. 그러면 땅 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거 좀 곤란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동계착오라는 거죠. 동계착오. 동계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면 안 되죠. 취소권 인정되면 안 돼. 동계착오는 내용의 착오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내용의 착오가 아니야. 즉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과 을이 X를 예를 들면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만 계약 내용이야. 근데 공장 지으려고 우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을이 땅을 사는 동기죠. 근데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취소를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예요? 갑자기 미치겠네. 나는 실컷 산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게 됐네. 취소하겠다.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그게 이제 취소권이 인정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말했대. 야, 내가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공장 지으려고 이 땅을 사는데 이런 얘기가 오갔대. 그러면 값도 고려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원칙이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그 내용은 그 이유는 그게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못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와 있는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갑과 을이 X를 매매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나 그거 얼마에 사고 팔겠다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했어. 그런데 그 의사 형성 과정에 사기나 강박 같은 하자가 있어. 그런 것을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특히 하자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게 옛날에 좀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짜 백수호 사건이 있었는데, 백수호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근데 가짜 백수호하고 진짜 백수호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가짜 백수호를 막, 야, 이거 진짜 백수호다, 백수호다. 막 그러니까, 오, 그래? 진짜 이거 약발 좋거든? 그래서 속아서 산 거죠. 이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봤더니, 어쨌거나 속아서 사겠다 하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봤더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 그런데 그 마음을 먹는데 사기라는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강박이란 말이 나오는데, 강박이란 말은 조금 어렵네요. 강박은 뭐냐 그러면 강한 압박. 강한 압박을 줄이면 강박. 강하게 압박을 받으면 사람이 뭐예요? 겁이 나죠. 겁이 나서 야, 내가 겁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의사 결정하고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게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근데 강박을 당했으나마 그 의사를 결정하고 했네. 그러니까 의사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강박 같은 경우 이런 거 봐보죠. 뭐 요즘은 이제 뭐 타투랑 많이 하니까 좀 그런데, 옛날에 막좀 무서운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어우, 무섭게 해가지고, 이거 사라고. 그러면 좀 겁이 나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강박을 당해서. 아니면 뭐, 야, 너 그거 안 합니다. 니, 너 이거 사인 안 합니다. 너 고소할 거야. 내가 너 비밀 다 알고 있어. 찔러버릴 거야. 그럼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서 뭔가 이 사든지 팔든지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봐보면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와 차이가 있죠. 얘들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데 비해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이 의사의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와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비통착은 좀 나눠서 보면,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 하면 비진의 표시예요. 알고 상대방과 짜고 하면 통정의 표시라고 하고, 모르고 만약에 써 그러면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중에 비통착사강 이렇게 많이 부를 거예요. 근데 이 경우들은 다 무효나 취소가 될수 있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손해 치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걸 한번 봐볼 건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뭐냐 그러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달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세가 밀리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수 있어요. 중간에 끊고 나가라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법에서 해지. 여기서 지가 그칠 지자예요. 여기서 그치고 앞으로 나가 이런 뜻이죠. 민법에서는 세가 두번 이상 밀리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 말하면, 아, 당신이 언제 나가라고 했냐고.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편으로 우체국 가서 보내는 거요. 발신.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집에 배달이 되겠죠. 도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열어서 읽어보면 내용이 뭔지 알겠죠. 요지.
요지는 아는 것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이쑤시개 아니고 아는 걸 맞췄어. 읽어보면 요지하게 되겠죠. 그 알지자 내용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도달주의 원칙 이렇게 말한다. 도달주의 원칙은 그냥 한마디로 편지가 배달되면 효력이 생긴 거야. 아직 안 뜯어봤어도 열어보지 않았어도 도달했을 때 이미 효력이 생길 때가 있다. 생기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발송만 해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외적 발신주의라고 이렇게 하죠. 예외적 발신주의라고 이렇게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냐 그러면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하고 해서 일반적 성립요건에서 나가서 일반적 효력 요건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리고 이제 목적이 확가적사에 대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의사 표시가 의사와 표시 간에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것들이 비통착사강이다. 이 비통착사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한 게 이번 시간이다 이 말인 거죠. 이제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대리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할 건데요. 이것도 입문 강의 시간에는 그냥 법률 용어를 안다 이런 정도로만 가셔야지 이걸 막 너무 외우려고 하시면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요. 요 입문 강의는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듣고 바로 기본서로 들어오셔서 기본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한 번만 그냥 가볍게 듣고 그 다음에는 바로 기본서 강의로 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 절대평가 시험은 절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만 가시면 절대 붙는다. 민혈구호가 절대 붙는다 요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려서 저희 1타 클래스와 또 민혈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같이 누려보자고요. 다음 3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